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오늘은 이 석연화를 사막의 장미 이거를 분갈이를 할 겁니다. 분갈이를 할 건데 이것이 제가 한 3년 전에 마트에 갔는데 좀 독특하게 그때는 요 요만치 요렇게 있었어요. 요 요만치. 그런데 독특하게 우리 독특한 아이가 그때 사막에 장미라는 것도 모르고 또 석애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이렇게 꼬였네. 그래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이걸 하나 샀는데 처음에는 조금 키우기 까다롭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요 잔뿌리는 떼주는 게 좋아요. 여기 지금 조금 이 석연화는 위로 심어야 되니까 뿌리를 조금 떼줘서 위로 심을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천지를 모르고 키우다가 키워서 이제 사서 키웠는데 이거를 작년에 있잖아요. 꽃이 피는데 어떻게 이쁜지. 좀 정성을 들였는데, 원래 꽃대를 작년에 많이 맺었어요, 겨울에. 많이 맺었는데, 지금은 여기 세개 있고, 여기에 이것도 안필것 같은, 요두 개는 필것 같아요. 있는데, 봄에 제가 나올 때 일찍 나왔어요. 너무 일찍. 일찍 나와갖고, 얘가 냉해를 좀 받아서 꽃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 제가 석연화를 분갈이 할 줄을 몰라서, 인터넷을 뒤지니까 요 밑에 휴가토를 좀 많이 깔으라 하더라고요. 많이 깔고 이 아이를 최대한 좀 올려서 심으라 하더라고요. 분이 그렇게 이 크다고 해서 분이 그렇게 농분을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올려서 심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뿌리가 이렇게 나와야 잘 크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분에 안 심어도 조금 낮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흙이 많으면 오히려 잘안 큰다고. 그래갖고 올려 심으려고 제가 했는데, 이 흙은,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우리가 다육이 흙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하면 되는데, 조금, 저기 뭐고, 상토를 한30% 주고, 피트머스하고 녹소초를 좀 섞으면서 상토를 30% 정도 하고요. 이렇게 심는데 모르겠어요. 잘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분갈이를 작년에 한번 해주긴 했는데 원래 안 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아이들 요 꽃이 분갈이하고 나면 필까 모르겠는데 이 석연화는 겨울에는 또 입장이 다 떨어진다는데 우리는 집 안에 있으니까 입장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안 떨어지고 있는데 꽃이 딱 봄이 되어 가니까 2월달, 1월달이 되니까 꽃이 맺더라고요, 집안에서요. 그래서 꽃이 맺어서, 와, 원래 꽃이 많이 피게 됐는데, 다육이가 2월 우리가 한 20일께 우리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그거 나오면서 같이 나와버렸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이 아이 옷 생육 온도는 10도 이상 맞춰줘야 된대요. 다육이는 뭐 0도에서도 막 살아남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10도 이상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몰랐죠. 몰라갖고, 이제, 나와서 했었더니 이 아이가 냉해를 조금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꽃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 하여튼 휴가토를 이렇게 많이 깔고요. 좀 뿌리를 최대한 좀 올려서 심어야 이 아이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은요, 다육이하고 거의 비슷한데 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이 아이가 키우다 보면 이 대공이 물렁해지거든요. 물렁해지만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게 물이 고파서 그런 거거든요. 그때 한번 물을 흠신 주면 또 이것이 땡땡해져요. 땡땡해지고 또꽃 피고 나서 겨울에 이제 적심을 해서 요거를 지금 올해는 지금 아직 꽃이 안 피서 그러는데 꽃 피고 나면 적심을 해서 모양을 잡을까 생각하거든요. 전에 한번 적심을 해서 요렇게 새순이 이렇게 올라온 건데 다시 한번 저 적심을 해서 조금 낮출까 싶어요. 싶은데 지금은 이제 꽃이 이렇게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놓을 거예요. 해놨고 했는데 하여튼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음은 좋네요. 마음은 좋는데 그렇게 했던 분갈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육이도 이렇게 이제 또 분갈이를 했는데 다육이는 다육이는 첫째도 통풍, 둘째도 통풍 분갈이 그러는데 국민이는 이 화분이 지금 요거 쪼개나죠? 쪼매나죠? 쪼매나 화분인데 국민이는 화분이 작을수록 애가 예뻐요. 예뻐지고 그러고 창은 또 창도 작으면 또 야무지게 크는데 또 조금 크려면 제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키우는 정도면 한 12cm 요렇게 분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12cm 분인데 옥상이나 킵장 이런 데는 15cm, 20cm 가도 되겠는데 베란다나 이렇게 가정에서 키운다면 한 12cm 분이 가장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해리아순도 아침에 분이 좀 큰 데 있었는데 작은 분 예쁘죠? 작은 분으로 바꿨고요. 석연화도 없애기는 너무 아까워서 명맥을 이루자 싶어서 요 작은 분에다 요 분갈이를 해놨고요. 요거는 엘리엇인데 여기 청담 다육님 200으로 선물 받은 건데 뽑아봤더니 이 뿌리가 완전히 꽉 찼더라고요. 다육이가 한 2년 이렇게 3년 이렇게 분갈이를 안 해주면요 이 다육이가 도로 쪼그라들어요. 왜 그러냐면 화분에 들어있으면서 이 뿌리가 꽉 차고 이러면 흙이 다져지거든요. 다져지면 이 뿌리가 더 이상 뻗어나갈 데도 없지 이렇게 되면 아이 얼굴은 색은 예쁘게 되는데 얼굴이 크지를 못해요. 크지를 못 점점 다 작아지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그 쇼츠의 집이 저 앞에 집이에요. 저 앞에 집인데 달래를 들고 다니면서 그 집 다육이가 참 예뻐서 처음에는 다육인 줄도 몰랐죠. 다육인 줄도 몰랐는데 이제 그 저게 뭐야 하니까 다육이라고 해서 그게 예뻐서 제가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집에는 지금 제가 다육이 키운 지가 지금 4년 차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게 그 집에 지금 한 번도 분갈이 하는 걸 안 봤어요. 한 번도 분갈이 하는 걸 안 봤으니까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해줬다는 것이 거죠. 그렇죠? 근데 애들이요 점점 쪼그라들어요. 점점 볼품이 없었어요. 없어져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그 아이들을 봤다면 아마 다육이 생활을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건데 그때 3년 전에는 다육이가 정말 예뻤어요. 지나가다가 어머야 저 다 너무 예쁘지 않나 너무 예쁘다 그래서 다육이를 이제 길 가다가 할머니한테 한 개씩 두 개씩 그때만 해도 다육이가 비쌌죠. 생기 딱 하면 최하 3,000원에서 5,000원 조금 쓸만하다 만원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다육 생활을 시작됐는데 요즘 저 집은 보면은 정말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다육이는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 이 아이도 엘리엇도 아마 분갈이 한 지가 1년이 훨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화분이 꽉 차 있어서 제가 빼기가 힘들었다시피 해서 빼서 분갈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분지를 전부 하고 있어요. 분지를 다 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꽃대가 아니고 분지거든요. 요거는 꽃대인 것 같아요. 요거는 꽃대인 것 같고 분지를 하고 있어요. 손가락은 칼이 너무 잘 들어갔고 잘라먹었어요. 배는 안 고픈데 잘라먹었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봅니다. 뭐 말을 제대로 한 건지 못한 건지 뭐 서두가 없고 뭐 밑도 끝도 없이 하다가 말이 하다가 끝났어요. 여러분 뭐 그래도 뭐 다 이해를 하시겠죠. 제 구독자님들은 그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